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곳 세면에서 이곳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곳 세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저는 양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평산마을 주민들의 일상권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난 여름을 보내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,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지금의 이 정권, 윤석열 정권에게 여러분들 고난을 주셨습니다.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, 우리 국민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뜻을 모아 주신 고난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 고난을 반드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이 고난을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쓰고 있지 않습니다. 본인들의 실정과 본인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 고난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것은 국민들의 뜻이 분명 아닐진데 어찌 저들은 그 고난을 함부로 행사하는가. 여러분,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민주주의가 외치고 외치던 이 서면 자리에서 저 무책임한 저 고난을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는 저 윤석열에게서 이제 그 고난을 회수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, 고난은 분명하게 책임이 뒤따릅니다. 그 책임은 무한해야 되고 엄중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 다 함께 저 윤석열에게서 우리가 줬던 고난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 나아갑시다. 여러분, 극악무도한 저들을 이제 저는 이제 물리쳐야겠습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물리쳐 주시겠습니까? 예! 그러면 진짜 준비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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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가. 예! 그럼 이제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. 저기는 적극 사퇴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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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 고난을 무책임하게 행사하고 있는 저 저 서울시장과 저 곤란을 반드시 우리는 사법권으로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. 사태로서는 절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고도 선출직에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. 공직자로서 임무, 책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했지요. 아니나 다를까 이번 12구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재,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재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인간은 절대 안 되는구나. 그래,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었구나. 진짜 준비된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갔어야 된다. 그래, 오늘은 참을 수 없다. 이제 윤석열 퇴진이 진짜 정답이다. 여러분, 정답은 정답인 것입니다. 정답이 오답이 될 수 없습니다. 예. 윤석열 퇴진을 외칩시다. 윤석열은 퇴진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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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작은 힘을 모아 끝까지 매주 오늘 아니면 내일, 내일 아니면 모레, 그리고 그 다음 주, 그 다음 주 저 윤석열이가 퇴진하는 그날까지 저 김우석과
함께 합시다, 여러분.